지난 5일 춘천에서 시청 신임 공무원이 술에 취해 흉기난동을 부려 시민과 경찰관 등 8명이 다쳤는데요. 피의자 가족이 회식 자리에 있던 시청 상급자와 주실 검거한 경찰관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사건 후 경찰 수사와 춘천시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찰은 흉기를 들고 폭력을 휘두른 춘천시 신임 공무원 26살 주모 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. 주 씨가 사건 뒤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주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상해와 폭행, 공무집행방해 세 가지입니다. 심야 시간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시민 6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. 경찰은 주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폭력행위처벌법 우범자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. 이달 안에 주 씨를 소환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. 한편 피의자 측은 경찰의 과잉 진압과 상급자의 폭행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주 씨 가족은 고소장을 통해 당일 회식 자리에서 주 씨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춘천시청 상급 공무원의 폭언과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진상조사를 정식 요구했습니다. 춘천시는 주 씨의 실무 수습 과정을 중지시키고 당시 회식 자리에 있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자체 조사했습니다. 후속 인사나 징계 조치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이뤄질 예정입니다. 일단은 이분이 이제 어떻게 잘못이 된 건지 지금 이제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, 그 전까지는 예, 계속 뭐 이렇게 일은 하셔야죠. 춘천시민사회네트워크는 이번 폭력 사건에 대한 춘천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입니다. 지원뉴스 이청초입니다.